자, 오늘 재밌는 스피커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리본이 조금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우룸 칸투스의 리본 트위터로 스피커를 맞추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리본에 대한 문의들이 참 많습니다. 좋죠? 리본 트위터.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스피커 한 조를 오랜만에 또 피플 10 버전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그냥 빵빵한 소리. 지금 제가 가까이 왔죠? 지금 인크로저나 이거는 샘플이에요. 지금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제 소리 조합을 지금 들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 리본은 AMT 리본 트위터 딱 세 조밖에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플 10은 세 조 한정인 셈이겠죠? 그리고 지금 스캔스픽에 우퍼인데 지금 재질이 독특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소리가 빵빵한 건지 지금 위에 AMT 리본이 빵빵한 건지 지금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루치님이 소개글을 올리겠죠. 마루치님 어디가 빵빵한 거예요? 우퍼입니까? 트위터입니까? 이 참 이 그 스캔스픽의 이 콘지가 이게 재질이 뭐예요? 말씀해 주시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물어봤더니요. 글을 보시랍니다. 참, 뭐 진짜 친절하지가 않아서 뭐. 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이런 재질의 이 지금 저도 지금 처음 봐요. 이게 페이퍼 콘지도 아닌 것 같고 어디서 짱박아 놓으셨던 우퍼를 꺼내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 조합에 대한 그 글이 올라갈 거예요. 마루치님 블로그에 한번 보시고요. 피플 10 지금 여기가 지금 트위터와 우퍼가 좀 멀죠. 지금 이거는 지금 샘플이니까 예, 이 상황으로 내보내는 거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대해 주십시오. 가격이요? 피플이지 않습니까? 재밌을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